안녕하세요, 글로글러님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드래프트 쇼핑 비디오를 올려봅니다. 이 장소는 세이버스 로케이션 중에 한 군데였고요. LA랑은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진 동네였긴 했지만, 그래도 세이버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리가 좀잘 되어 있었고, 물건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한번 드래프트 쇼핑, 아이 쇼핑이지만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는 지금 유리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리는 뭐 과일이나 그런 거 담아놔도 참 예쁘죠. 요 핑크랑 꽃잎이 있는 이 패런이 있는 이 디쉬는 존슨 브라더이라고 해서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릇이거든요. 되게 예쁘게 만들어지고 해서 약간 탐이 나긴 했는데, 제가 다른 비슷한 꽃무늬 접시가 집에 있어서 사진 않았고 구경만 했습니다. 여기 이런 파란색 이런 그릇도 참 예쁘죠?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락앤락에서 있는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이었고, 또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진 거 가지고 사고 싶은 생각도 들긴 했는데, 하나 개당 2불99가 크래프트 샵에서 사기는 조금 좀 비싼 듯 하더라고요. 저런 것도 스파게티 볼, 파스타 볼 같은 거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았고요. 저 뒤에 저컵 같은 거는 숲 같은 거를 넣어서 먹어도 참 좋을 듯 했어요. 여기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약간 샐러드 플레이트 사이즈 정도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저렇게 깨져있는 그릇 너무 아까워요, 항상. 전 어디 가서 볼 때마다 그릇 깨져있는 게 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요거는 제 생각에 그 로열 덜튼이어가지고 요것도 좀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그릇이긴 해요. 요거 스퀘어이나 렉탱글 같은 그릇들은 조금 더 다른 동그란 접시들이나 그런 것보다 좀 새롭고 특이하죠. 이것도 파스타 볼도 같이 있으면서 하얀색 플레이트도 있고, 이런 블루 패런 있는 것들도 세트로 쭉 모아놓으면 참 예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똑같은 그 존슨 브라더라는 그 패런이에요. 밥 공기 하기도 좋고, 뭐국 조금 떠서 먹기도 좋고 그러겠네요. 이런 것들은 개인 접시, 앞접시 같은 거 용으로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참 귀엽네요. 요거는 파스타 소스랑 파스타 누들 같은 거 넣는 그런 귀여운 접시여가지고, 요거를 정말 살까 말까 하다가, 저희는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만 먹을 작은 아이들이었고, 저는 이제 티네이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패스하고 놓고 왔습니다. 여기는 베이킹 할수 있는 스톤 웨어들, 독일로 만들어졌지만 스톤 웨어들,
베이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pots and pans. 이것도 많이 있죠. 팬 같은 걸 사실 때 될 수 있으면 그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이런 드래프트 스토어에서는 팬이나 팟을 사는 거를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경이 많이 되어 있죠. 되게 다 까지고 막 있고 이런 것들이 건강에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시지 않아요. 이것도 특히 이런 것들 사시면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캐스트 아이언이었는데 너무 조그매서 별 장식으로 하는 게 아니면 별 사용도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유리 글래스 제품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 화채라든지 뭐 펀치라든지 아니면 프루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티파리 같은 거 할 때 디저트 놓는 용 그런 거를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약간 좀 잡다하게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음료수들을 담을 수 있는 용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전자제품 간단한 것들 와플 메이커도 있고 뭐 샌드위치 메이커도 있고 근데 요거가 에그 보일 하는 거 그 찐 계란 만드는 그 머신이거든요. 요새 이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사시면 한 15불에서 20불 정도 돈을 주고 사셔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안에 내용물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한 5불 정도에 파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취미생활 하는 곳. 그래서 뭐 실 같은 거, 크로스 스티치 같은 거, 뭐 옷감. 또 옷감이랑 뭐 실 바늘, 바느질 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키친에 그 소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여기 버터 나이프 같은 것도 있죠. 여기 시즈널하게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조그만 뭐 샷 글라스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텀블러 같은 것도 뭐 플라스틱으로 있긴 하고 어린 아이들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컨테이너 같은 거 아니 스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오일 넣을 수 있는 오일 글라스 jar 아니면 글라스 바럴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나무 젓가락도 보이네요. 계량컵 계량 스푼 이런 것도 보이고요. 또 점심 싸갈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얼음 얼려놓을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래프트 스토어에 가서 보이시면 하나하나 보시면 또 이런 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스킵하지 마시고 꼭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다른 버터 나이프네요. 위에 장식품들이 이렇게 약간씩 달려있고 또 모양들이 있죠. 이건 또 스노우맨이고 뒤에는 또 집 같은 게 있고 캔 오프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컨테이너들도 밑에 쪽에 있고요. 여기는 머그가 있는 곳인데요. 드래프트 스토어에 가면 머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색깔 아니면 뭐 어디 갔다 오셨던 곳, 지상 연관된 그런 머그들도 있고요. 또
그때그때 뭔가 축하해야 할 그런 장소나 또 그런 시간들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이제 브레스 실버 웨어들 있는 그런 곳이죠. 이런데도 찾아보시면 때때로 필요하고 유난히 또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이버스는 항상 이렇게 앞에 쪽 아일에 컬러들마다 이렇게 새로운 특색인 것들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뭐좀 아까 보셨던 핑크도 있고 이거는 옐로우 브라운 섹션이어서 이런 것들 그릇이라든지 장식 같은 거를 함께 모아놓았고 여기는 블루 섹션 그래서 블루랑 연관된 물건들이 많이 있고요. 이거는 화이트 앤 블랙인 것 같아요. 여기 하얀색 부엉이도 있고 밑에 검은색 하얀색 그런 접시도 있고 여기는 약간 가을스러운 브라운 계통 아니면 뭐 뉴추얼 컬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그 디너 세트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여기는 핑크 아니면 발렌타인 데이를 조금 더 셀러브레이트 할수 있는 거고 여기는 요거는 웨딩 섹션인 것 같아요. 약간 크리스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듯했어요. 오늘 여기 갔을 때는 좀 다른 곳이랑 좀 다른 게 주얼이랑 시계랑 그런 것들을 장식해 놓고 또 이렇게 진열해 놓는 장소가 다른 데의 장소보다 훨씬 넓고 또 물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데 가서 뭐 주얼이를 보거나 뭐 사거나 뭐 끼워 보거나 뭐 이런 걸 하진 않는데 좀 관심이 가지고 해서 좀 다른 데서보다 좀더 오래 보았고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또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특이한 그런 주얼리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 곳에서 또 하나 또 좋은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저희 쇼핑, 아이 쇼핑이지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제 영상에 찾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